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길을 걷다 날아가던 새에게 새똥을 맞아본 경우는 있더라도 왠지 모르게 분노한 새들에게 공격당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 수십 마리의 새가 날아들며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알수 없는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작은 화학물질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동물의 습격은 몇몇 공포영화에서 등장하는 클리셰이기도 합니다. 그중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1963년작 새에서는 새들의 습격이 역동적으로 그려지죠. 주인공 멜라니 대니얼스는 영화 속에서 담배를 꺼내 은색 지퍼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놀이터 기구에 앉은 까마귀 한 마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계속해서 담배를 태우는 동안 또 다른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 내려앉는 모습을 가만히 눈으로 따라갑니다. 그곳에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멜라니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뒤로 물러서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새들이 공격해오는 상황을 보여주며, 갈매기, 참새, 까마귀 등 모든 새들이 인간을 습격합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미지의 공포와 찝찝한 결말을 갖습니다. 히치콕의 새는 영국 작가 대프니 듀 모리에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하지만 영감을 얻은 것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만에 있는 그의 집 근처에서 일어난 현실에서의 사건으로부터였습니다. 1961년 8월 18일 지역 신문인 산타크루즈 센티넬의 헤드라인은 바다새 침입이 해안 주택을 강타하다 수천 마리의 새가 거리에서 허우적거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피톨라 인근에서 미친 바다새들이 해안을 덮쳐 멸치를 토하고 지붕과 차에 부딪히며 수천 마리가 거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새들이 기묘하게 행동하고 쓰러져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원인을 알수 없었죠. 무언가 전달 체계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은 감각 전달과 생명 반응의 조절, 그리고 운동과 감정까지 모든 것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교란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계와 기쁨, 만족감, 학습, 기억, 환희까지 다양한 부분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중 미쳐버린 새들과 기괴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글루탐산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글루탐산은 학습과 기억에 크게 관여하는데 체내에서는 세포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기능이 다양한 만큼 세부적으로 작용하는 수용체 역시 세분화됩니다. 글루탐산 수용체는 대사 자극성 방식과 이온성 수용체로 구분되며, 그중 이온성 수용체는 신경 자극을 형성하는 이온 채널과 관련되어 NMDA, AMPA, 그리고 카이네이트 수용체로 구분됩니다. NMDA 수용체는 N-메틸 디아스파르테이트의 줄임말로 이온 통로를 형성해 칼슘 이온을 통과시켜 신경 전달을 촉진합니다. 시냅스 가소성과 학습,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보호와 신경 독성 모두에 관여하죠. 조금 낯선 AMPA 수용체는 알파 아미노 3 하이드록시 5 메틸 4 아이소크사솔 프로파이오닉 애시드의 앞글자로 이루어져 소듐 이온을 통과시키고 신경 전달에 빠른 전기적 신호를 매개 합니다. 이 역시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이고 해마와 같은 뇌 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들어본 경우가 많으실 카이네이트 수용체는 소듐 이온과 칼슘 이온을 모두 통과시키며 신경회로 조절에 관여합니다. 새들이 보인 이상 증상은 이 중에서 카이네이트 수용체를 자극하는 글루탐산 유사 화학 물질들에 의한 결과로 확인됩니다. 카이네이트 수용체라는 이름처럼 여기 작용하는 중요한 독성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카이닌산입니다. 카이닌산은 1953년 디게니아 심플렉스라는 해초에서 분리되었는데 국문으로는 해인초라 불리는 해초의 일종입니다. 카이닌산에 의한 수용체 자극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듯 과거 일본의 기록인 금난방이나 도니초에는 해인초가 구충제로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닌소 혹은 마쿠리라 불렀으며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작동 원리와 어떤 물질에 의한 결과인지는 알수 없었죠. 카이닌산은 독성 플랑크톤인 슈도니치아나 몇 종의 적색 해조류에서 발견됩니다. 글루탐산의 생반응에 의해 생성되죠. 카이닌산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 물질로 실험 동물에게 발작을 유도해 간질 연구에 사용됩니다. 발작과 함께 흥분 독성도 보이기에 유독성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 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고, 적조가 크게 발생했을 때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히치콕의 영감이 되었던 새떼 습격 사건은 카이닌산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카이닌산과 화학 구조가 비슷한 도모산이라는 분자가 꽃 버드나무에서 분리되는데 바로 이 도모산이 이상 행동의 원인이었습니다. 닌자 슬레이어가 떠오르는 도모 유기물 상인 듯도 싶지만 꽃 버드나무가 많이 서식하는 도쿠노시마 지역에서는 도모라고 불려왔던 데 연유합니다. 카이닌산 구조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고리 구조의 구성은 L글루탐산을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에 글루탐산 수용체 중 카이네이트에 결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생물정보학적 접근법을 통해 적조류와 독성 플랑크톤에서 도모산 유전자 동족체를 찾을 수 있었으며 동물에게 섭취되었을 때 방향감각 상실, 발작, 떨림을 유발하고 심각한 중증도 중독의 경우 뇌손상과 사망까지 유발하는 위험한 신경독소입니다. 특히 도모산은 먹이사슬에 축적되기에 바다새나 해양포유류와 같은 동물은 특히 위험합니다. 도모산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종종 발생했습니다. 1987년 가을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만 남부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107명의 사람들이 홍합을 먹고 의문의 병에 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만을 보였으나 몇몇 고령자는 신경학적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채 찡그린 얼굴 표정을 반복적으로 짓거나 턱을 움직여 씹는 행동을 보였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늘어나 결국 3명이 사망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단기적인 기억 상실을 보이고 심하게 영향받은 생존자들 중 일부는 홍합을 먹기 전부터의 기억을 모두 잃어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과학자들은 기억 상실이 수반되는 특이한 증상의 원인이 무엇일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흔한 해양 중독 사건을 일으키는 테트로도톡신이나 삭시톡신 등은 일반적으로 마비나 근육 문제를 일으키지 기억 상실을 유발하진 않기 때문이었죠. 결국 밝혀진 이유는 도모산 때문이었습니다. 기묘한 행동을 보이는 사건은 계속됩니다. 1991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펠리컨과 가마우지 150마리가 도모산으로 인해 죽은 채 발견됩니다. 1998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방향감각을 잃은 바다사자 400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2006년에는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에서 흡사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처럼 펠리컨이 차량의 앞유리를 뚫고 날아간 사건도 있었고 2019년에는 도모산의 영향을 받은 바다사자가 갑작스러운 공격 행동을 보여 청소년 한 명이 부상을 입고 입원하기도 했죠. 이처럼 도모산은 인간에게는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며 동물의 이상행동과 공격성 증가를 일으키는 해조류의 자연독소입니다. 카이닌산과 도모산은 유사 구조를 갖는 만큼 작동 이치와 메커니즘도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작용 메커니즘을 추적하자면 신경세포의 손상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글루탐산 수용체를 활성화해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유도하는데 이로 인해 과량의 칼슘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어 손상을 일으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을 촉발하기도 하며 뇌 속 해마와 편도체를 손상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카이닌산은 해마의 CA1과 3 영역 그리고 침일체의 세포 손상을 유발해 학습 및 기억 능력 저하를 일으키며 공포감을 조절하는 부위로 유명한 편도체에도 세포 파괴를 유발하며 이러한 손상은 행동적 변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저하,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신경 발달 장애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서 도모산은 신경독소로 작용해 영구적인 단기 기억 상실과 뇌손상, 그리고 심한 경우 사망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모산 역시 다른 많은 해양 독소와 마찬가지로 알려진 해독제가 없으며 가열하거나 동결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모산이 유발하는 기억상실 증상을 기억상실성 폐류 중독이라 부르는데 드라마 엘리멘터리 시즌1에서는 도모산이 알츠하이머병을 모방하는 독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해양생물의 독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1971년 하와이에 서식하는 팔리토와 톡시카로부터 분리된 팔리톡신은 129개의 탄소와 223개의 수소, 3개의 질소와 54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분자로 약 2680의 분자량을 갖는 생체 분자입니다. 다당류와 단백질 등 고분자 형태의 생체 분자가 아닌 구조식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물질로 천연 유기화합물 중 가장 거대한 분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물질은 브레베톡신인데 페루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전합성이 가능한 분자 중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형성이 가능하며 산화를 통해 다수의 에폭사이드 작용기가 도입된 후 도미노와 같은 연쇄 반응에 의해 한 번에 형성될 수 있어 흥미롭죠. 강력한 독소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팔리톡신의 경우 소듐과 포타슘 펌프를 모두 억제해 세포 손상과 파괴를 일으키고 경련과 호흡곤란부터 심장과 신장의 손상까지 유발해 해양 독소 중 두 번째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베톡신은 소듐 펌프를 반대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신경독성을 보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먹으면 아마 소듐 펌프에 대한 기량작용을 보이겠지만 그것이 해독제로 작용하기는 어려우니 죽겠죠. 앞서 브레베톡신이 신경독성을 보인다고 한 것처럼 페루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는 중독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였던 카이닌산과 도모산은 기억상실성 페루 중독을 일으킵니다. 조개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듯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외에도 설사성 페루 중독이라는 증상으로도 가능하며 오카다산이 대표적입니다. 오카다산은 특정 단백질의 인산화 효소에 대한 강력한 억제제이며 세포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961년 초 네덜란드와 로스라고스에서 조리된 홍합을 섭취한 후 위장장애가 발생한다는 보고 등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합과 가리비의 독성이 6, 7월 달에 강하게 나타난 이유도 이러한 물질에 기인합니다. 브레베톡신을 비롯해 신경독성 폐류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도 다양해 직접적인 사망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마비성 폐류 중독은 삭시톡신 등에 의해 유발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해양 독소는 뭘까요? 애벌레처럼 생겼던 브레베톡신을 강화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이토톡신입니다. 마이토톡신은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켜 세포질 내부 칼슘 이온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단순히 칼슘이 좀 들어온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싶지만 연쇄 괴사 반응이 활성화되어 세포막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세포가 용해되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이토톡신의 구조를 보고 아름답다 느낀다면 여러분은 화학을 하기 위해 태어난 인재입니다. 마이토톡신 분자는 32개의 고리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상 유기체가 생성하는 모든 물질 중 가장 크고 복잡한 비단백질, 비다당류 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독소인 VX가스의 10만 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져 보툴리눔 독소에 비벼볼 만한 지구상 랭킹 2위의 독이 바로 마이토톡신입니다. 마이토톡신의 어원을 생각한다면 타이티에서 발견된 어류인 줄무늬 양쥐돔, 정확히는 썰전 피쉬라 불리는 외과의사 고기와 관련된 독소입니다. 꼬리 부분에 매우 날카로운 칼처럼 생긴 가시가 있어 외과의사의 수술 도구와 비슷하다 해서 썰전 피쉬라 불리는데 이를 해당 지역에서는 마이토라 불러왔기 때문에 마이토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단어들 역시 위험한 물질이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오톡신은 그리스어로 근육을 의미하는 마이오가 사용되었듯 근육 독성을 갖는 물질들이며 뱀과 해파리 독에 다수가 분포합니다. 마이코톡신은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들로 견과류 곰팡이 독인 아플라톡신 등이 해당하죠. 여하튼 톡신 붙은 것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해양은 생명의 보고로 하지만 그만큼 독성 물질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새에 등장하는 새떼의 습격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기억상실과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해초와 폐류가 있어 같은 사건은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개류를 먹을 때 노로바이러스를 가장 걱정하지만 사실 노로바이러스는 의외로 가장 젠틀한 증상일 뿐 기억상실과 설사, 신경독성과 마비를 유발하는 폐류 중독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